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산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택함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예표를 가르쳐준 자들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바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을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져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모든 것의 모토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율법이 세워졌느냐?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주는 말들을 보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서 율법이 세워졌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불법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원한 사망, 불못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이 이 율법의 교훈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도록 그 복음을 따르는 것만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선 율법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복음이요 구원의 길이 됨을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고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알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같이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번성케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멋있어지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가르칩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에 건물에 충성하라고 하였습니까?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그것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그들이 율법을 기다리고 율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은 다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처럼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왜 오느냐? 어떤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지만 그 안에 만약에 참된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미혹하는 그 미혹이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미혹한다는 거죠. 또한 그 다음에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많은 소문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죠. 그것들로 인해서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곧 주님의 휴거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재난의 시작은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환란이 주어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십자가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강도가 여럿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받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놓고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난의 시작이 일어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세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4절 말씀을 하셨죠. 자,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교한다는 거예요. 배도한다. 자, 교회가 배도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그것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로 세워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져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배도의 역사가 교회에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혹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번역은 돼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원어로는 The Sovereign Lord를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단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자원주의자들에 의해서. 자, 종교 자원주의자들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잘못된 자 같은 느낌을 받지만 교회에서 그냥 목사들이 한다 그러면 잘못된 자 같지가 않죠.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사들에 의해서 예수님만이 바로 통치자,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으로 처하는 것들을 그들이 택하여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들, 자기 마음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데 이 진리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회방을 받고 십자가를 점점 교회에서 이제 그거는 하나의 심볼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탐심을 가지고 저들이 자기네들이 지은 말을 자기네들이 만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배불러 있고 목사가 배불러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와 같은 일은 있어 왔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영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을 자기 이와 자기의 그 욕망과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과 바꿔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단코 깨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결단코 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지만 믿음 안에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이 불법의 역사가 있는 이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불법이 성하여질 거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바로 죄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죄성 가운데 있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 죄성을 따라서 한 가지만 해도 불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법이 죄요? 죄는 사망입니다. 그 불법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고 내 유익을 취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갈 때 결국은 사랑이 식어진 게 되어지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탐심, 정욕의 사람, 죄의 성을 따라서 나아감으로써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이렇게 물질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좋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이 기복신앙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합니까? 왜 그것을 좋아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은 왜 싫어합니까? 그것은 이미 미혹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죽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 살지 아니하면 이미 믿음에서 떠나진 것이고 이미 미혹된 것이고 이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은 시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나를 버리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내 육체의 정욕의 사람을 버려야 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길을 간다면 도대체 너는 뭐가 잘못돼서 그 길을 가느냐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인내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시련을 건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누리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의 인내, 욥의 고난,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당하지도 않고 있죠. 하지만 욥기를 왜 우리에게 써놓으셨느냐. 이 욥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당할 환난을 기록한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 받을 환난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로서 그 모든 길을 잘 마쳤을 때 욥은 모든 것에 갑절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 그것은 백보좌 심판 통과한 후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그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맛보기를 하게 하여 주시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삶.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권세를 누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를 잘 알아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미혹되어지도록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리고 죄의 속성인 사람이 더 왕성해진다면 나는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는 자,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심령, 예수 이름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